빠져나가 말 그대로 꿀맛으로 환골탈태한다는데요. 이제 소스와 함께 해산물을 만날 준비만 하면 된다는데. 아니 그런데 뜬금없는 닭발의 출현. 토마토랑 닭발은 그림이 좀 아니지 않나요? 닭발 육수 끓여서 감칠맛을 이제 소스에다가. 다음은 닭발에 감칠맛을 더해줄 재료 준비. 아니 저 스트레스라도 받으셨나요? 아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. 말로 해요 말로. 다진 걸 넣게 되면은 타거나 이게 맛이 쓴 맛이 좀 빨리 나와서 큰 걸 넣어야 해요. 향이 좀 더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. 아하 깊은 뜻이 숨겨져 있었군요. 토마토 소스의 감칠맛을 살려주기 위한 육수. 아 이거 둘이 동시에 같이 돼요. 네, 30분 정도 졸여요. 기본 중에 기본인 만큼 가장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데요. 그 맛은 과연? 아, 그냥 여기다 밥 말아 먹어도 맛있겠다. 맛있겠어. 만든 사람도 감탄사 절로 나오는 육수. 이탈리아 고추로 매운 향을 더한 소스에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요. 해산물과 크림으로 풍미까지 더해주면? 이야, 오늘도 해내고 말았습니다. 헤어나올 수 없는 마성의 매력만점 소스. 스튜의 주인공인 해산물들을 준비하고 여기에 맛의 품격을 업그레이드 해줄 비장의 무기. 꿀맛으로 무장한 말린 토마토와 살이 꽉 찬 랍스터 한 마리 동 크게 올려주면 토마토 해산물 스튜가 완성됩니다. 아, 죽처럼 떠먹는 게 새콤 매콤 달콤 짭짤. 맛의 하모니가 한 접시에 담겨 있으니 그 어떤 사내진미도 부럽지 않다고요. 덕분에 손님들 입맛도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. 이게 매워요. 매운데 저 매운 걸 잘 못 먹는데도 맛있긴 해요. 맛있어서 계속 먹게 돼요. 칼칼한 맛. 쫀득쫀득한 맛이 살아있어서 뭔가 새로운 식감에 신기한 다른 음식. KBS